저도 참 어린 시절에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밖에 몰라요. 조그만 것도 못 나눠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천재 이류에 태어난 이 삶이 이럴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국민학교를 여섯 번 옮기고 중고등학교 한 번 등, 이만 등 이런 시절에 다섯 번을 전쟁 바람에 옮기다 보니까 영어 학교도 못 땡기고 해서 진짜 학교나 다 땡겼으면 아마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학교 땡기기 싫어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저절로 학교를 해방 바람에 뭐 전쟁 바람에 워낙 학교를 못 땡기니까 막 허겁지겁 학교 땡기고 싶어서 학교 땡기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집에 있으면 춥고 굶고 골치만 아프고 하니까 학교 가야 친구들이 있고 이게 다 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굶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참 까꾸로 박탈당한 게 있습니다. 삶이 지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고픈 놈은 삶이 정말 살아야 되니까 삶이 생생발랄합니다. 쉽게 부모들이 학교도 보내주니까 점점 지루해지고 생각도 하기 싫어지고 게임이나 하고 그 꼴이 장난감이 많으면 아무도 상상력을 안 갖습니다. 장난감 없어야 상상력을 갖습니다. 막대기나 있고 자갈돌이나 있고 흙밖에 없고 해보기서 죽어 상상해가지고 놀 수밖에. 물장난 하나라도. 그러니까 풍요함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정말 행복한가 좋은가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근산대학 가가지고 법과대학 가가지고 감옥 가는 꼬라지 보죠. 권력자한테 아첨하면서. 그거보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결격되어 있는 요리로 교육을 받는 것을 바로 가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줄 교수 없습니다. 요리법을 가르쳐주지 요리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철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기억이 지식인 것처럼 기억이 아는 것처럼 천만해요. 생각할 줄을 가르쳐야지. 기억이 무슨 그게 아는 겁니까? 통찰력 없으면 모든 정보는 독약입니다. 통찰력 없이 기억만 해도 정보는 그래도 아는 거 비슷하긴 할 뿐이지 착각입니다. 통찰력 없는 기억은 완전히 독약입니다. 생각하는 법을 철학과에서 가르쳐야지. 누가 뭐라 했다는 기억 따위를 그거나 하나가 또 그걸 철학이라 하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요리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인생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의 바르게 먹어야 되고 귀중한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노력해야 이런 자료가 생기고 어떤 자료라야 왜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든지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걸 자기가 깨우쳐야 됩니다. 너무 독단적인 말을 자꾸 해서 조금은 눈구쳐야 되겠습니다. 세상 어디고 토호는 있습니다. 모든 동네에 토호가 있습니다. 토호란 말은 어디까지나 그 지방에 같이 살면서 빤히 알면서도 두렵거나 어떻거나 해가지고 가만히 참아주고 속아주는 데서 토호가 가능합니다. 한 동네에서 뻔히 알면서도 토호가 가능한 게 이 세상인데 무슨 수로 좋은 국회의원 뽑고 시의원 뽑고 도의원 뽑고 대통령 무슨 수로 뽑습니까? 토호가 있는 세상인데 선출직 내지는 대의원제 참 한심합니다. 결국 대학 총장도 보십시오. 아첨 잘하는 놈이 교수들한테 아첨 잘하는 놈이 총장 되겠지. 정말로 총장 까민 사람이 총장하는 거 몇 번 봤겠습니까? 한 번이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교수들한테 아첨 잘하는 사람이 인격자인 것처럼 유능한 것처럼 해서 총장 되는 꼬라지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유일한 독재가 아닌 방법이 선출직인데 선출직들이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꼬라지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봅니다. 정말 선거 투표하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 따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돼야 됩니다.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무서워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바쁘고 열심히 자기 삶을 건지기 바쁘더라도 그런 힘이 이런 판단력을 자기가 생각하는 데서 안 오겠습니까? 자, 생각하면 됩니다. 알지 못해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자기를 믿을 줄 알면 훌륭한 자기야. 누가 못 믿어?
시원찮은 게으른 멍청한 자기를 믿을 줄 알면 거기서부터 남도 친해지고 남도 믿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아끼고 자기 믿을 줄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놈은 절대로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맞아 죽을 짓을 나쁜 이놈입니다. 예, 정말 자기를 좀 믿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좋게 긍정하는, 거기서 세상 전체를 긍정하는 힘이 나올 겁니다. 그저께 내가 돈에서 욕해 빠져나온 거지. 나도 욕심 많고 물욕에 꼼짝 못하는 인간입니다. 배고프면 죽을 지경인데 살려고 빠져나온 겁니다. 고맙습니다.